안녕하세요. 노로입니다. 오늘 이곳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선물 받고, 그리고 여기에 그 예쁜 제비난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한번 제비난에 꽃이 피었나 해가지고 와봤고요. 어제는 오랜만에 높은 산을 갔다 왔더니 피곤해가지고요. 오랜만에 새별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예쁜 새별을 만나고 오고요. 어제 귀한 사물 봤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정말 처음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고요. 산삼의 가격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산삼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잎이 작고 대가 짧으냐 그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산의 삶은요, 거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올라오는 것도 늦게 올라요. 그리고 빨리 성장을 해야 되고 빨리 씨앗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거친 바람과 그런 환경 때문에 애들이 대가 짧아요. 낮은 산에 있는 애들은 막 이만하잖아요. 1m가 넘고 오구 같은 경우에도 잎이 이러잖아요. 그렇죠? 막 커가지고. 그렇지만은 거친 바람과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작아요. 잎도 작고 손으로 잡으면 손에 쏙 들어올 정도로 그게 작아요. 그래서 뿌리는 크고, 뿌리가 나이가 먹고 정말 잘생겨가지고 뿌리가 커졌고, 그리고 대가 짧고 잎이 작은 겁니다. 참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직은 임자는 만나지 못했어요. 임자는 만나지 못했고, 가격들 때문에 절충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맞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고요. 판매가 안 되면 할 수 없죠. 제가 먹어야죠. 오늘 이곳에서 예쁜 제비남들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네요. 한번 열심히 올라갔다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야, 작년에 오고 올해 왔는데 이렇게 또 다르네요. 많이 무거졌어요. 이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요, 이렇게 꺾어 놓고 다녔어요. 꺾어 놓고 다니고 다녔고, 꺾어 놓고 다녔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노루삼의 이 씨앗들 보세요. 씨앗들이 예쁘게 자라고, 산속의 수국들, 여름꽃이 수국들도 이렇게 이제 꽃송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계절 참 빨라요. 이 옥잔 난초들 보세요. 옥잔 난초들 이렇게 습한 곳에서 자라는 애들이고요.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예쁘다. 온통 침엽 쓰고 이렇게 잣나무가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잣나무가 침엽 쓰고 숨겨져 있고요. 이곳에서도 삼도 나오고 제비난초들도 여기 귀한 것들이 보이고 해요. 근데 올해 지금 몇 개의 제비난초를 봤는데 꽃을 안 피우네요.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자연에서 피는 예쁜 제비난초 꽃을 보고 싶은데, 저희 집에도 두 개가 있어요. 두 척이 예전에 얻어다가 심은 게 두 척이 있는데 그 녀석들은 꽃이 올라와요. 일단 집에서 올라오는 꽃보다는요, 야생에서 올라오는 제비난초 꽃이 더 이뻐요. 그래서 왔더니 이곳에는 없네요. 자, 이렇게 제비난초를 찾았는데, 제비난초 이렇게 꽃을 피우던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보세요. 이건 아마 작년 꽃대에서, 작년 씨앗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의 제비난초가 있네요. 꽃은 없어요. 꽃은 없고요. 귀한 녀석들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이곳에 와서 삶을 하나 채취하고요. 오늘 이렇게 와서 봤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구의 삶이랑 각구의 삶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린 삶도 이렇게 있고. 그 당시에 씨가 떨어지고 하던 아이들이었고, 얘네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상구의 삶입니다. 이곳 산도 조금 있으면 이제 몸살을 앓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꽃송이 버섯이 많이 나와요. 꽃송이 버섯이 많이 남고, 꽃송이 버섯이 많이 나오고, 제가 옛날에 꽃송이 버섯을 하러 많이 다녔죠. 그 당시에는 여기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가지고요. 혼자서 참 많이 천천히 늦게까지 다니면서 꽃송이 버섯 채취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삶도 채취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은요, 사람 엄청나게 들어와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펜션이 하나 생기고, 그러면서 그 펜션에서 사람들이 묵으면서 여기를 정말 많이 다녀요. 아이고, 그래도, 제가 보고 왔던 곳에서 올라온 삶들은 못 봤네요, 사람들이. 그러고, 여기 좀 있다가 제가 꽃송이 버섯 보러도 한번 또 다시 올 겁니다. 오늘은 제비남초를 한번 찾을 거예요, 계속. 안 보이네요, 제비남초가. 이곳에 꽃송이 버섯이 많이 자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꽃송이가 더 있어야 돼요. 아직 한참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닥이 엄청나게 건조해 있습니다. 장마철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꽃송이가 나올 것 같아요. 아, 바람 불어 시원하다. 벌써 딸이 야돌해지네. 이거 금방 빨개지겠는데요? 어쩜 이렇게 다니는데도 못 보다가. 신기하다, 신기해. 이것은 제가 처음 와보는 곳이고요. 처음 와보는 곳이고. 분위기 아주 기가 막혀요. 삼자락에 좋은 그러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쵸? 물좀 정수해 먹고 가야 되겠어요. 시원하다, 여기. 햇볕은 덥고. 이런 데 시원하네요. 예쁘다. 이런 심만지 분들이 여기서 심을 찾아다니면서 힘드시니까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옛날 병들이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산삼이 자라는 걸 봤어요. 와, 저거 맵고요. 사구 같은데요. 여기 산구 같고, 야, 여기 씨가 떨어져서 이 한무더기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와, 정말 시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 시원하다. 시원해. 이물 한번 볼까요? 오유, 미끄럽다. 와, 정말 투명하고 맑다. 애기들이 이렇게 닭발을 사다가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주는 중입니다. 말려가지고 간식으로 주고 있어요. 발톱이 너무 날카로워요. 발톱이 너무 날카로워서 제가 짚다가도 찔리면요, 크게 다칠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애기들도 씹다가 입이 발톱에 입이 다칠 것 같아가지고요. 다 잘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전지가위를 하니까 잘 잘리네요. 확실히 애가 잘 먹어요. 이렇게 씹다 보면은 이의 치석이라도 좀 제거가 되겠죠. 유달리 꼬맹이가 치석이 많네요. 월요일 날 치석 제거하려고 또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까미는 괜찮은데 유독 꼬맹이가 그러네요. 아, 병원비 장난 아니게 드네요. 꼬맹이 때문에. 가지고 이제 잘 보관하면서 먹여야 되겠어요. 저희 꼬맹이 먹는 거 보세요. 꼬맹아 맛있어? 봐봐. 아이가 아이가 저 먹는 거 보세요. 잘 먹네요, 애가요. 너무 소염통만 먹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잘 먹어. 꼬맹아, 맛있어? 우리 애기 맛있어? 맛있구나.